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초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생각, 틀린 생각, 나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 옷을 입어 각인, 뿌리, 체질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에서 진기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로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개인과 가정과 시대가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때에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악한 사탄에게서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항상 함께 24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아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잔치집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황폐한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제 1, 2, 3 RUTG 시대에 응답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237 영적 의사로 237의 빈 곳을 치유하게 하소서. 삼중직 서밋의 대사로 시공강을 초라하는 영적 싸움으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잡고 따라가게 하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7면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공부, 유아세례 입교 포함이 오는 주일 28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신학연구원 학위 수여식 있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님 연구원 과정 졸업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녹취본을 배부하오니 사무실에서 1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입대 전 렘넌트 인턴십이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다음 주일 21일 오후 1시에 주보에는 하나홀로 광고가 나갔는데 본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등록은 없고 회비는 1만원입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23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8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7만원입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바티칸 시국 편입니다. 이상
교회에서 할 일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함 받은 자, 이 약속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잔치에 초청 받으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이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영육간에 가득해서 막 주변의 사람 초청하고 싶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말하지 못하니까 이 가슴이 답답해서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매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복을 입는 것이죠.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입니다. 읽으신 스바냐서는 요엘서나 아모스서처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죄송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불법하고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방인과 선민의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아 왕 초기에는 이미 5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서 사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혼란스러웠죠. 이때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고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당하고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1장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3장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스바냐서는 각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전부 멸망받게 될 것인데 오늘 7절에 남은 자, 남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또 제자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에 있겠지만 오늘 이 남은 자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자인데 어떤 남은 자냐?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숨겨둔 자예요. 오늘 스바냐 이름 자체가 숨겨두었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두신 것이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또 우리가 렘넌트로 붙잡고 있는 그 남은 자, 그 중에서도 숨겨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남은 자요, 또 숨겨둔 자인데 오늘 어떤 것을 붙잡고 갈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속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세요. 또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꼭 해야 된다면서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걸 해야 된다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에게 너를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 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착각이 오냐?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여기에 혼자 버려두셨지? 응답도 없고 외롭고 또 두렵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두셨냐? 착각하십니다. 남이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중에 한 가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 속에 나를 숨겨두셨습니다. 외로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파송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툭하면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간에 또 연인 간에 싸울 때 내가 뭐 잘못했노?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고통을 주십니까?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요셉도 만약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노예로 파시냐고, 나 아직 13살인데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시냐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큰 비전을 보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전하고 11볕달이 전하는 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오면 아이고 나 죽네 이제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 속에 숨겨두신 겁니다. 남은 자를 두시기 위해서 잠시 포장하고 위장한 거죠. 모세도 처음에는 착각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안 된다 했습니다. 힘도 없고 핍박도 있고 모든 백성이 지금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는 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네 형 붙여줄게. 사론 형을 붙여줍니다. 네 그 말 못하는 입 누가 지었냐? 내가 네 입에 말을 줄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죠.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정 문제로 혹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지나고 보면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이 지나고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당하고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사탄이 살아있음을, 공격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간순간 놓쳐요. 악한 사탄이 방해하는 것, 올해 후대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고 성교 운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공격당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아이고 강단 말씀 듣고 세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당하고 회복하는 그런 다람쥐 책바퀴 같은 신앙생활 말고, 아이고 요놈아 여기 숨어있었네, 처음부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성경에 미사일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영적 전쟁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부름꾼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한 명이 괴롭혀도 힘들어요. 한 명이 매일 집 앞에서 내 빚받으려고 서 있으면 피가 마르겠죠. 근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단순히 빚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막 밤늦게 막 보증 잘못 쓴 아빠 때문에 막 문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무서웠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동시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왜입니까? 남은 자니까. 하나님이 숨겨뒀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내게 잔이 넘친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왕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도망다녔던, 심지어 아들이 자기 왕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온 그런 인생을 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남은 남은 자다. 하나님이 숨겨뒀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를 흔드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흔들려서 무너지는 이때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싸우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사명자에게 주는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서야 된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아니 모든 것 다 뺏겼는데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복음 가진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복음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 유일한 해답과 그 유일한 길을 부족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막 귀가 따갑게 또 매일 지금 막 영상으로 녹화해서 막 카톡에 올리고 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불신자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렘넌트들 특히 앞으로 사회에 가고 세상에 나가면 포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생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만 이제 무한 경쟁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네게 밟히느냐, 이런 싸움을 할 세상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포악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너무 약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정말 강한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죠.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깡패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요만한 것도 참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숨겨둔 겁니다. 모든 남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맡겨준 거 잘 찾아서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어렵다. 당연하죠.
공부가 쉬우면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공부하죠. 공부 어려우니까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돈 벌기 어렵습니다. 돈 벌기 쉬우면 다 부자 되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때가 기회구나. 말씀 붙잡고 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세요. 코로나로 힘들다는데 어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빌딩을 가고 계신 분인데 이 의료계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양로원도 하고 스시집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인력 관리도 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하여튼 불신자인데 벌써 앞서가고 계시더라고요. 8층 되는 빌딩을 전체 다 자기 사업처럼 만든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망했다더라고요. 왜냐니까 많은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도망간대요, 해외로. 아이고, 한국 희망 없다면서. 많은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려고 막 준비 다 되고 세팅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꼼짝없이 한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주식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거 거품 다 빠질 건데 어떻게 할래? 그럼 이 코로나 언제쯤 끝난다고 예상하십니까? 하니까 3년 가시더라고요. 불신자도 시대를 읽고 하나님 없다는 그 사람도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여행 상품이 나왔어요. 코로나 종식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림과 동시에 1년 동안 해외여행할 수 있는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70분 만에 매진됐어요. 수십억이 팔렸어요. 대단하죠? 지금 1.5단계라는데 우리가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할 게 아니라, 착각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짜 언약 붙잡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이었다 고백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가지자는 거죠. 미리 성취하고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 숨겨둔 자로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도전하라입니다. 오늘 도전하라입니다. 남은 자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뭡니까? 오늘이에요. 스바냐서 3장 19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일 뿐이죠. 혹시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절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르신 분들이 조금 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겠습니까? 살다 보면 잘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 붙잡고 울고 불고 할 거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움과 많은 갈등이 있었기에 신앙을 지켜왔고 여러분들을 키운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도전하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노예로 나 죽었네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최고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이 보고, 아, 니는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 총무 맡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불신자가 여호와를 고백해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외로움 가운데서 그냥 저냥 하루하루 때운 게 아니라 목동으로서 최고의 기능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영적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돌 던지는 거 했거든요. 돌 던지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하는데 그 아빠가 아유 자는 그냥 목동이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형들 다 보고 나서 아들 없냐니까 그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저 양치기 한 명 있습니다 하고 데려온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던 다윗이 상처받고 거기 눌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고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골리앗을 만나죠. 오늘이에요. 오늘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기도했어요. 오늘 내 생이 끝나는 거 알았는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이 땅은 복음을 필요로 하며 내게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성경 66권이 증거했고 교회사가 알려줬어요.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집에만 있든지 혹은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렘넌트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남은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지금 숨어있는 특공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다 설명할 거예요. 영적 문제가 닥치면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 비밀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솔로라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인데 아,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신자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하나님이 우리 지킨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책을 보고 약속을 붙잡았대요. 그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이다. 지금 승리해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약속 잡고 도전해라. 그래서 결국 영국에 아주 유명하고 큰 병원을 남겼죠. 존스 호킨스 병원이 이 사람이 만든 병원입니다.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든지 응답받은 것만 의사인데 기록한 책이 15,00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100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분야의 기초를 마스터할 수 있대요. 만약에 1,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우등생이 되는 거죠. 근데 10,000시간을 투자한다. 전문가가 된답니다. 시대를 바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대요. 뭐 책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0시간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하루에 9시간씩 3년만 집중하면 됩니다. 3년이에요. 보통 직장인이 일을 하는 근무 시간이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9시간. 중학교 3년 혹은 고등학교 3년 혹은 대학 졸업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팔다리 뭐 삭신이 쑤시고
집에서 살림만 사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모든 직업이 뒤바뀌고 이제 병원에서, 약국에서 검사로 또 이런 치료제로 오래오래 사실 건데 나약한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하지 마시고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3년 딱 정해서 어떤 분야든지 도전하세요. 예. 약속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수익 내는 사람이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한 분이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돈 벌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그 땅이 있어요. 아니면 9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 세계, 하늘과 땅, 시공을 초월하는 정말 영적인 비밀 내가 소유하겠다. 하루 9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든 착각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단순히 먹고 살려고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뭐 하나 정말 하셔야죠. 그 3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세밀히 철저히 인도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무능력해. 아닙니다. 진짜 엘리트들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왜?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 쓰고 돌아다니는 분은 시간이 많은 분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딱 찾아서 이거 붙들고 도전하고 연구하고 파고들고 막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식사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진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신음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딱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돈 쓰는 재미보다 내게 맡긴, 내게 주신 달란트 붙잡고 씨름하는 게 더 행복하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퍼즐이 있어요. 그거 맞춰져야 이루어지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있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자 그 뒷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거다. 내가 지금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있냐?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에 내 백성 남은 자들이 침략자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을 얻을 것이다. 숨겨두고 피하고 아무 힘없는 나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략자들을 노략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기업을 삼을 거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원수의 높은 곳을 밟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냥 역전의 거지가 구걸하다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과 쌓아올렸던 공적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되면서 애굽의 재산 다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도다. 아니 노예였는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달라 하는 대로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았고
그들 걸로 기업을 삼은 거죠. 포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모든 것을 얻어왔습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이다. 다 가져왔어요. 은, 금, 물건, 짐승, 원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속국으로 있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 지금도 로마의 해는 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정복하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노예 같은 환경, 포로 같은 환경, 속국가 같은 환경을 주셨다. 속지 말고 도전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할 또 내용을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하나 서미스쿨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14명이 되었어요. 뭐 학생이 한 명이든 100명이든 학교는 학교니까 뭐 해야 될 거 프로그램 뭐 시스템은 뭐 똑같은데 저 선생님 한 명 들어와서 좀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따져보니까 두 명에서 일곱 명 데리고 있다가 세 명에서 14명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당장 밥을 해야 되는데 밥솥을 큰 거 샀더니 싱크대에 밥솥이 안 들어가서 설거지가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겨울을 지나면서 뭐 바닥 이제 동파가 돼가지고 바닥이 물난리가 나고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방과 활동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인테리어 한다고. 장소 옮기면 되지. 장소 옮기려고 하니까 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보제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냥 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1년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아침에 얘기하니까 아유 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 찾아오셔도 된다. 그냥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파도가 치고 뒤에는 막 솔밭이 있는 바닷가에 그냥 땅을 좀 사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바다가 안 되면 그냥 폭포라도. 근데 그러려면 또 기숙을 해야 되고 또 기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비인가 종교시설 막 탄압이 들어오고 또 숙박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지금보다 막 3배라네요. 들어갈 에너지도 인력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뭐 심지어 한 달에 학비를 100만 원 넘게 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통학을 하자니 또 뭐 버스도 구입해야 되고 또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저는 안 되면 저기 뭐 달빛골이나 월광수변공원이나 아니면은 송해공원 근처에 좀 송해공원 근처에 그 사주차장인가? 거기 혹시 절 아십니까? 인공폭포가 막 수십 미터 떨어지고 또 분수도 막 수십 미터 올려가지고 막 그 절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막 열이 받는데 그 앞에 학교 운동장처럼 잔디구장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산책로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운동도 하고 지금 애들 뭐 복도에 뛰다니다가 막 미끄러지거든요. 그 복도 막 불룩하게 물 차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생각할 게 많아요.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생각할 게 많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서 작게 그래도
꼭 기도하시면서 두 번 세 번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된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저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 남은 자니까. 남은 자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악한 사탄은 눈 시뻘겋게 공격할 거니까 붙여주신 두 분의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잘해 주셔서 저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3년 안에 뭐 우리말로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아이들 진짜 이 12년의 과정 저희는 사실 정규 교과대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빨리 졸업시키고 빨리 237로 보낼 마음이에요. 대신 꼭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하나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그루터기 어린이집도 있고 요괴베드 학교도 있고 또 237 나라 어린이집도 있고 하나렘도 있고 하나 서미스쿨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도 또 세워지겠죠. 정말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된 이 남은 자들이 숨겨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착각하고 사셨고 평생을 도전 못하고 사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여정을 오늘 기도수첩에 렘넌트 여정 정말 모델 되어주시고 증인 되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찬송하고 찬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 너무 기뻐서 우리 보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왜? 남은 자니까. 숨겨뒀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 남은 자를 향한 시간표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때에 너희가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에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속지 않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보면서 절대 착각하고 속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주신 그 업을 향해서 주신 달란트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모든 숨겨준 그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모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자의 약속을 붙잡고 숨겨둔 자로서 오늘 절대 속지 않고 오늘 반드시 도전할 귀한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대와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